와, 이거 진짜 안 샌다. 오, 대박. 안녕하세요. 니들 연구소의 김주부. 니들입니다. 여러분, 우리가 일상생활 하다가 진짜 많이 쓰는 일회용품이 있는데, 바로 요, 종이컵이죠, 종이컵. 저도 아들을 데리고 어디 놀러 가고 그럴 때 짐이 너무 많아지니까 한번 쓰고 버릴 수 있는 이런 종이컵 같은 걸 많이 쓰거든요. 근데 이 종이컵을 쓰다 보면 불편한 점이 있어요. 종이컵에 음료나 물을 먹고 먹다가 이게 남으면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. 먹다 남은 걸 버릴 수도 없고 이거를 억지로 아깝다고 다 먹어버리자니 너무 난감해.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도 이 종이컵에 뚜껑이라는 게 있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끔 진짜 했거든요. 그러다가 여러분, 김주부님이 우연히 종이컵 뚜껑을 1초 만에 만드는 방법을 발견했습니다. 나 이걸로 노벨상 받는 거 아니야? 종이컵 쓰고 그거 어떻게 해? 종이컵 쓰고? 종이컵 딱 해가지고 대부분 종이컵에다가 음료수를 딱 이렇게 떠 먹고. 아! 네가 그래서 안 되는. 자, 여러분, 제가 1초 만에 종이컵 뚜껑 만드는 법 알려드릴게요. 1초 만에? 따다. 상표 가려야지. 안 가려도 되나? 안 가려도 돼, 우리는. 짐작이 가시나요? 바로 이 뚜껑입니다, 뚜껑. 어? 프링글스 뚜껑? 나는 프링글스 뚜껑이 종이컵보다 조금 크다고 생각을 했거든? 프링글스 같은 경우는 그냥 뭐 먹고 버리지, 뭐 이거를 어떻게 재사용한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는데. 언젠가 한번 버리려다가 왠지 사이즈가 비슷할 것 같아서 이렇게 대봤어. 이게 맞는다고? 잘 봐. 어? 어? 여러분! 종이컵 뚜껑이 완성됐어요. 어때? 완전 딱이지? 이게 완전 딱이네? 여러분, 종이컵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뭐 전통 규격이 거의 다 똑같기 때문에 이게 다 맞는다는 소리거든요. 근데 이거 뭐잘안 되는 거 아니야? 이거? 어? 그래가지고 제가 이 종이컵 뚜껑 정말 손쉽게 사용하는 전문가를 모셔봤습니다. 자, 여러분, 영상 보러 가시죠. 종이컵의 뚜껑을 만들어 볼게요. 먼저 종이컵에 물을 넣고 프링글스 뚜껑을 닫아줘요. 됐어요? 물도 하나도 안 흘려요. 아빠 뚜껑 더 만들어주세요. 자, 여러분 잘 보셨나요? 이처럼 종이컵 1초 만에 뚜껑 만드는 방법은 우리가 편의점에서 살수 있는 이 프링글스 뚜껑입니다. 뚜껑. 이 뚜껑이 종이컵이랑 맞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? 맞아. 내가. 그래가지고 여러분들도 프링글스 과자 많이 먹잖아요? 그러면 이 상태로 그냥 버리지 말고 뚜껑은 집에다 남겨두셨다가 이렇게 종이컵 뚜껑으로 활용을 하시면은 진짜 일상에 진짜 별거 아닌데 유용한 꿀팁이 됩니다. 국밥 먹으러 와서 한 뚝배기 딱한 다음에 나올 때 커피 띡 해가지고 커피를 마시는데 걸어가면서 먹기 되게 힘들고 그리고 차에 가까우면 또 흘릴까봐 막 허겁지겁 막 이렇게 먹거든요? 막 먹기 싫은데 미친 듯이 막다 먹어야 돼. 이럴 때 요거를 쓰면은 진짜 편리할 것 같고. 저 같은 경우에는 야외에 놀러 나가거나 캠핑 같은 걸 갔을 때 여기에 음료를 담아 먹는다든지 아니면 뭐 라면을 끓여서 덜어 먹는다든지 이런 용도로 종이컵을 많이 쓰는데 먹다가 남은 게 있을 때 이걸 뚜껑을 딱 닫은 다음에 이걸 들고 다닐 수도 있어. 그거 보관하기도 좋아. 엄청 유용하지. 이거 진짜 노벨상 받는 거 아니야, 이거? 그러니까. 이거 진짜 은근히 되게 놀라운데, 이거? 자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. 다음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